시청자 분들 반갑습니다. 멘토의 투자 노트 위조 멘토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조금 좋지 않게 나오면서 사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크게 하락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 그래서 장 초반에 그 영향을 받아서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좀 국내 증시 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위주로 좀 선방해 줬다. 그리고 코스피도 낙폭을 줄여 주면서 마무리했다. 뭐이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마냥 긍정적으로만 봐야 될지 아니면뭐 일시적인 반등인 건지 이거는 좀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좀 많은 분들이 좀 돈을 인출을 하고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하락을 하면서 계속 저가를 좀 낮추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신저가 영역이 65,000원대인데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삼성전자는 반등을 할수 있을지 9월달에 그리고 하이닉스는 생각보다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오늘 좀 특이한 점이.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지금 생물 보안법 관련해서 이제 패스트 트랙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 부분이 세론으로 나오면서 수급이 다시 한번 비만 치료제로 이동할 것인지 그리고 오늘 뭐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들 또 일제히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반도체 반등 나오면서 전력기기 쪽 반등 나왔고 그리고 화장품도.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 보면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아쉽죠. 왜냐면 이 반등이 과연 연속성을 뛸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도 2주 후에 탑다운을 하나씩 진행할 건데요. 거시경제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자, 지난주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 볼게요. 자, 일단 8월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 수요일부터 졸퇴구인코스부터 시작해서 민간 비농업 취업자수 다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고용 보고서도 변수는 없었습니다. 좀뭐 그나마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이전치에 비해서는 높게 나왔는데 지금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점 근데 실업률은 예상치에 부합했고 뭐 오히려 지난달보다 실업률은 좀 줄었다라는 점뭐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래도 시장은 예상치만큼 못 나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충격으로 작용을 했고 특히나 이제 연준 이사, 의사 뭐 이런 여러 이사급들 인원들이 나와서 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고용 둔화와 맞물려서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이 투심을 자극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사실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후행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먼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pmi 지표랑 이런 것들이 후행 지표고 고용 지표는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냐면 고용이 먼저 둔화되면서 고용이 준화되는 모습이 이제 앞으로의 pmi 지표들 그런 것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금요일 날뭐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고 실업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졌던 이유는 결국에는 고용 지표가 선행 지표고 그다음에 나중에 나올 후행 지표고 작용하는 PMI 지표나 각종 뭐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더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하락을 했고 결국엔 뉴스 타이틀들을 보면요, 어, 미국의 고용 둔화는 기업들 불확실성에 추가 채용을 꺼린 탓이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JP 모건에서는 8월 고용은 뭐 힘이 좀 빠졌다. 연준 비컷 해야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뭐 결국에는 연준 이사들이랑 일맥상통했다. JP 모건에서 발표한 내용은.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고용 둔화 흐름이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뭐 미국 대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있어서 아, 우리가 채용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됐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고용이 줄어들면 앞으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그런 PMI 지표들의 경제 지표들의 악영향을 줄수있다는 점이 미리 선반영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욕 연은 총재 및 월러 발언을 소화를 했는데 사실 이걸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도 개파락 출발을 했다는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 뭐 사실 뭐 경기 상황에 지금 부합했다.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이렇습니다. 지금 경기 둔화, 그리고 노동시장 냉각,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그러면 7월에 미리 금리 인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건데 뭐 하방 위험성 때문에 지금 뭐야. 연준이 큰 폭으로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들이 결국에는 시장에 충격을 줬다. 그리고 지금 이더 복잡해졌어요. 왜냐면 뭐 비커시냐? 베이비스텝이냐? 뭐 25bp냐 50bp냐? 이 사이에서 과연 연준은 어떤 선택을 할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왜? 이번 고용 지표 발표로 인해서 지금 더 커졌다. 이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이게 지금 앞으로 사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 국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안 하고 싶,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그러한 지금 흐름까지도 왔다. 근데 장 초반에 또 오늘 매도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속이 상하실 거예요. 왜또 갑자기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이런 생각 하셨을 텐데. 어쨌든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는다. 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9월달 FOMC와 11월 FOMC 예상인데, 이 패드워치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왼쪽 편이 9월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11월인데, 일단, 지금 50BP 금리 인사, 인하에 대한 확률이 3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25BP가 69% 정도 되는데, 동결은 이제 여기 항목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9월달은 어쨌든 25BP냐, 50BP냐인데, 지금 11월달 보시면은, 어, 조, 조금 더 크게 인하를 하는 그림이 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만약에 이번에 진짜로 50BP를 하게 되면은, 이제 11월달도 똑같이 어, 한번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금리 인한 할 것인데, 이제 얼마나 더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특히 지난주에는 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 있었는데, 사실 엔비디아랑 똑같은 그림이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는데, 이제 예상, 전망치가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엔비디아 때랑 똑같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의 충격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반등하지 못하고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지금 HBM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AI 반도체에 대해서 보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도대체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빠지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뭐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자 이번 주 미국 증시 일정에 대해서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CPI 발표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8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있고 이제 목요일 날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밤에 새벽에 넘어가는 타이밍 새벽 2시에 아이폰 16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애플 신제품 발표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가 있는데 거의 미국 실적 발표도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막바지인데 어쨌든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중요한 이유가 결국에는 물가가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 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이 또 이번 주에 시장을 흔들만한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이전치와 거의 비슷합니다. 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전년 대비해서 물가가 감소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물가가 다시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도 금리 결정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은 반응할 수 있겠다 그리고 화요일 오후 9시 내일 오후 9시인데 이제 ABS, abc 방송 주체로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 간의 대선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크라 재건주들도 좀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뭐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 뭐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과연 여기서 또 어떠한 결과가 나오면서 또 어느 쪽으로 또 향하게 될지는 이번 주에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금 뭐 이것저것 이벤트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매주 매주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정말 시장 방향에 대해서 뭐 생각하는 게 너무 많다 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번 주 실적 발표인데, 좀 유심히 볼만한 거는 이제 오라클하고 어도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두 가지 기업은 AI랑 좀 연결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오라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AI 서버 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오라클이 이제 뭐 그런 개발 쪽이라던가 이런 쪽도 관련이 있지만, 이 클라우드 서비스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라면 AI 쪽이랑 연결이 돼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어도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프리미어 프로라던가 포토샵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도 이제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지만 AI 산업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 기업의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또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내용을 좀 이야기 해볼게요. 추석 연휴 이후에 반도체 섹터,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추세 하락이냐, 기술적 반대기냐. 뭐, 이거는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저는 일단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8월 5일날 그 블랙 먼데이 때 저점을 이미 깼고요. 오늘도 저점이 66,6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좀안 좋죠. 안 좋은데, 어쨌든 좀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6만 5천 원 깨지면 신저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10월달 주가가 6만 5천 원대였기 때문에 만약에 6만 5천 원까지 이탈이 나오면 은 신저가 영역이라서 조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 이게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지금 여기서 계속 줄어들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8월 1일 날부터 급락이 나오면서 이때. 특히 장대음 봉 나왔을 때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음 봉이 나온 이후에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거래량도 없는데 스물스물스물 계속 빠지고 있죠 그럼 뭐만 무슨 말이냐면 좀 매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 라는 거고 오히려 이 거래량이 낮으면서 이렇게 쭈쭈쭈 빠지는 경우는 사실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라고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제가 오늘 뭐 방송 준비하면서 뉴스를 하나 봤는데 지금 띄워 주실 거거든요. 띄워 주시면은 반도체 지금 나스닥 새 반도체 지수 ASOX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게 뭐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어 AI 반도체만 넣어가지고 지수화 다시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저거와 관련된 타이거 ETF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저기에는 인텔이 빠집니다. 빠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빠졌기 때문이고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저 나스닥 그 관계자가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기서 이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레거시 프리 무슨 말이냐면 레거시 반도체는 저기다 안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레거시 반도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고 있는 디램 랜드 이쪽이 레거시 반도체거든요. 그럼 메모리 반도체 다 빼고. 저기다가 AI 반도체만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과연 HBM이 관련 기업들이 들어갈 것이냐? 근데 사실 미국에 저기 이제 세부 종목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슬쩍 봤는데 마이크론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는 저기는 완전 배제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어 HBM은 일단 논외로 두고 저기에 들어가는 거는 저기 나와 있지만 펩리스 IP라던가 EDA 후공정 그렇다 한다면 뭐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설계 그리고 파운드리 이쪽 기업들만 집어넣겠다. 요런 취지라고 보여지고요. 저게 만약에 AS O X가 이제 우리나라에 또 ETF 출시가 된다 그러면 아마 패시브 자금이 저쪽으로 조금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AI 전력 설비 관련 ETF 출시되었을 때 그때 초반에 좀 강하게 상승 나왔었거든요. 지금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ETF가 출시됐을 때 그런 패시브 자금들의 유입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겁니다. 저 만약에 ETF가 출시가 되면 반도체 투심이 과연 살아날까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일부 종목군들에 한해서만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이 파운드리에서 뒤쳐져 있는 입지를 굳히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카드를 꺼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뭔가를 해야지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살살 M&A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노키아 관련해서 그쪽 인수를 하니만이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거기서뭐확정지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뭐 노키아 쪽은 완전 얘기가 쏙 들어간 것 같고요. 한종회 부회장이 나와서 얘기를 한게 노키아 쪽은 약간 조금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에서 M&A를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뭐 인텔에서 내놓은 파운드리 쪽이냐 아니면은 인텔에서 지금 파운드리 쪽만 내놓은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 반도체 쪽도 내놨거든요. 그럼 그쪽을 만약에 인수할 것이냐. 이건 이거는 아직 모르는 얘기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저는 이 TSMC와의 경쟁 구도에서 어느 정도 뭐 모든 걸다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지려면은 이 삼성전자만의 뭔가 카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액션이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저런 이슈 속에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뭔가를 뭐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뭔가를 뭔가를 하겠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지금 어, 바운드리 쪽 그러니까 팹리스 관련된 국내 기업들 주가 정말 처참하게 빠졌습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하우스 기업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가온칩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가온칩스라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여기 주가가 얼마나 많이 빠졌냐면 올해 1월달만 해도 127,000원이었거든요 고점 여기 보시면 3월달에 127,900원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48,50원 60% 빠졌어. 60%, 빠졌어요, 60 거의. 60%가 빠졌다. 이거는 처참하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물론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도 많이 빠졌지만 그 hbm 관련주보다 이쪽이 훨씬 많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빠졌다라는 것은 만약에 여기서 좀 뭔가 이슈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다. 특히나 이제 이러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은. 어, 과거에 삼성전자 쪽에서 항상 M&A를 한이 많이 이슈가 많이 있었어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AD 테크놀로지, 오픈헤치 테크놀로지, 에이징랜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하우스 기업 쪽들이 완전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결국에는 그 AI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인데 지금 사실상 이렇게 왜 빠졌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빠지는 거랑 같은 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TSMC가 파운드리를 독점하다 보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은 대부분 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제 에이징랜드가 TSMC랑 뭔가 협력사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TSMC랑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삼성 파운드리가 뭔가 해 줘야지 여기 쪽에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만약에 삼성에서 M&A 관련 얘기가 나오거나 이런 시스템 반도체 이러한, 아니면 우리나라 펩리스 기업들, 아니면 EDA 쪽으로 뭔가 얘기 나온다 그러면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이 안 나가요. 이거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나 이게 고, 고민이 되실 거고, 저도 그래서 만약에 지켜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추세를 돌리려는 흠 나오면은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는 오늘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선방을 했습니다 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아마 양복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이제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이제 완전히 결이 달라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도 hbm 때 결이 달랐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될 거는 메모리 반도체랑 hbm인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HBM을 따라오면 하이닉스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어, 이런 메모리 쪽보다는 우리는 파운드리에 갈 거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상생하는 뭔가 느낌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어, SK하이닉스는 HBM에 대한 밸류를 다 땡겨와서 주가에 반영이 됐고 그로 인해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 속에 지금 빠지는 건데 결국에는 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가려면 그런 D램,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 쪽 실적이 잘 나오거나 아니면 HBM이 2분기 실적보다 훨씬 더잘 나오거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나 그래서 이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역시나 손은 잘안 나간다 이 말씀드리겠고 한미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똑같아요. 하이닉스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한미반도체도 고점 대비 지금 거의 절반 정도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뭐, 물론, 밑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괜찮은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우리는 고점에 배수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뭐, 18만원대, 17만원대, 이때 사셨던 분들은 거의 뭐 지금 곡소리 나눕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려면 결국에는 하이닉스와 같이 가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추세 자체가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되돌릴 순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되돌리기 위해서 어떤 트리거가 될 만한 게 나와줘야 되거나, 아니면 실적이 잘 나오거나, 뭔가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라던가, 신규 접근, 살짝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뭐, 신규 접근을 나는 좀좀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해보겠다 하시면은 괜찮아요. 하지만 비중확대는 조금 지향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게 9월 동안 그럼 계속 뭘 봐야 되냐? 제가 지금 지난주에도 뭐 제약 바이오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 보셔야 되고 저는 오늘 또 대왕고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말씀드릴게요. 제약 바이오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 예정되어 있는 게 세계 폐암 학회 유럽 종양 학회 뭐 기타 등등 이벤트들이 또 바이오 쪽 이벤트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랭 나자가 어쨌든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랑 성공을 했던 뭐안 했던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 타자가 누구냐인데 바로 지금 HLB거든요. HLB가 이러한 가남신약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리보세나리 이게 지금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서류가 제출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요번에또 실패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성공하면 유한양행 이상으로 파급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HLB도 약간 병용유법을 통해서 뭔가 효율을 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봐야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종양학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렉나자를 넘어서서 그 다음, 제2의 랭나자를 해보자 이러한 지금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랭나자처럼 그런 성공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에는 수급이 또 그쪽으로 다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라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바이오 쪽은 이런 이벤트들이 많은 가운데 이러한 여기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는 기업들, 아니면 기술을 이전에 대한 뭔가 판로가 열리는 기업들은 아마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생물보안법인데요. 이 패스트트랙 표결과 관련해서 이거 지금 미국 시간으로 오후 6시 반인데 우리나라 아마 내일 새벽 돼야지 뭐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내일 아마 일어나면은 이거 관련돼서 어떻게 됐는지가 뉴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통과가 하게 되면은 어쨌든 저는 추가 상승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되면은 또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근데 어쨌든 얘가 통과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국내 CDMO 그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쪽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볼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에스티팜 같은 경우는 CDMO 사업을 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여기는 그 유럽 종합학회 또 참여를 해요. 그다음에 경구용 그 대장 치료제 관련돼서 대장암 치료제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가격적으로 나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에스티팜 좀 공략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대왕고래인데요. 자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제 뭐 이제 해외 석유사들 모셔다 놓고 2차 로드쇼 한다고 하는데. 엑소모빌이랑 아람코 음, 뭐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이게 해외 기업 대상인데 여기서 만약에 얘네들이 아람코랑 뭐 와가지고 아람코는 다들 아실 겁니다. 네옴시티 할때 많이 등장했던 이름이죠. 저기 그 왕자님이 기름 왕자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여기 관심 있다 어, 투자하겠다 이러면 이제 이거 관련 주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이렇습니다. 이 대안고래 프로젝트는 정부에서 대놓고 진행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미 정부에서 나와서 브리핑을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언급을 한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보시면 좋겠고, 근데 역시나 이것도 국회에서 또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거와 관련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람코나 엑소모빌이라던가 이런 해외 그 석유 사업하는 곳에서 과연 여기에 투자를 하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해 볼게요. 자 코스피는 우여곡절 끝에 어, 양봉 야가, 마감을 했습니다. 아까 장 초반에 사실 2,500선 이탈을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양봉 만들어 준 거는 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난주 목금 이틀 동안 너무 많이 빠져서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건지는 알수 없습니다 내일 또 어떤 이유로 또 추가 하락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중장기 평선인 121 평선을 지켰다는 점은 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2500 라인을 잘 지켜주면서 이번 주도 잘 버텨줄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코스닥은 오늘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좀 생각보다 진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화장품주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쪽 이런 쪽에서 지금 끌어올려 준것 같은데 내일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앞서서 뭐 미국 증시부터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잠깐 쉬었다 와가지고 어, 섹터별 브리핑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섹터는 바로 여기입니다. 비만 치료제인데요. 자 이거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노보노디스크의 그 위고비가 10월달 국내 출시 임박이라는 겁니다. 이게 위고비가 싹센다 다음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그 인슈, 당뇨 환자분들이 인슐린 주사, 피아 주사 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고비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비만 치료제 섹터를 달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 대봉에레스인데요이 종목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뭐 사실 뭐이 그런 삭센다와 좀 관련 있는 기업들이 오늘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삭센다가 노보노디스코 쪽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위고비도 아마 같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최근에 좀 시세가 강하게 나왔어요. 대봉에레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8월 중순 이후부터 거의 한 2주도 안 돼가지고 거의 2배가 올라가는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12,000원대에서 한순간에 오늘 종가 22,350원 됐거든요. 정말 짧은 기간 동안 많이 오른 만큼 추가 상승 여력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또 단기차익 매물도 세게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요즘에 추세를 보면요. 이렇게 한번 올라타면은 그냥 계속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벤티지 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급등 나왔는데, 이 종목은 사실 펩트론 갈때 같이 항상 가는 친구였는데, 요즘에 펩트론이 좀 소외받고 있죠. 유상증자 사건 이후로 반대를 못하고 있는데, 오늘 인벤티지 랩은 조금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상관없이 지금 위고비 이후에 오늘 좀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 그동안 많이 쉬었다고 라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대봉헤라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기술적 반등을 넘어섰죠 그래서 정말 강하게 상승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관전 추세를 돌렸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고요 그나마 이제 다른 종목군들은 어 이게 조금 추세를 돌릴 수 있을지 아닐지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멘티지랩 같은 경우는 거래량 한번더 나오면은 2만 원대까지도 한번 늘어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블루엠텍인데요, 이 종목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 종목은 이미 지금 두 배가 올랐어요. 8월 5일 이후에 지금 고점이 2만 3,800원 찍었었는데 오늘은 조금 올라가다가 살짝 뭐 윗골이 달리면서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가 뭐 비만 치료제 만들고 이걸 보다는 여기는 약간 의약품의 쿠팡 같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병원에다가 납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치료제라던가 뭐 그런 주사라던가 뭐 백신이라던가 뭐 이러한 것들, 보톡스 이런 것들을 병원에 납품을 해 주는 그런 회사거든요. 유통을 하는 회사인데 여기가 2021년도에 삭센다를 유통했다라는 이유로 결국엔 이것도 위고비 노보노디스크와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상승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강하게 그러니까 10% 이상 급등 나온 종목들은요 대부분 다 삭센다랑 연관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게 지금 보시면은 대봉 l s 도 그렇고요, 뭐 인벤티지랩도 그렇고, 블엠텍도 그렇고 다 뭔가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거 관련해서 지금 올라오는데 오늘 그나마 패트론이 좀 약했지만 지금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싹샌다랑 연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비만 치료제가 어 연속성을 뛸지 안 뛸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만약에 정말 아, 이게 참 저도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유한양행이 그 렉나자 발표하고 나서 그 눌림 나오고 나서 이렇게 올라갈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시장이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을 때 세론이 나왔다가 다시 그게 올라가 버리는 촉매제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냉나자를 유한장행을 예를 들면요 유한장행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차트를 보고서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유한 장행은 처음에 그 승인 나왔을 때가 이때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8월 21일인데 이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잘 보세요. 이날 갭상승 출발합니다. 그래서 시가가 10, 10만 3천원이었거든요. 갭상승 출발해서 10만 9700원, 16%까지 오른 다음에 여기서 다 빼버리고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론,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야, 뭐, 손실까지는 아니었지만, 만약에 여기 시가에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서 못 팔았으면 그냥 다 손실 났겠죠. 근데 귀신같이 이게 이틀 있다가 갑자기 다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차트 보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야 이거는 세론인가 끝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는 그런 거죠. 와 이게 정말 그래 세론도 맞는 말인데 세론은 진짜로 어 진짜 누군가 팔았는데 손바뀜이 아니냐는 거죠. 누가 여기서 입절하고 다시 사버리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유한양행이 고점 찍고서 또 많이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 또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만 치료제든 뭐든 제약바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이폰 한번 볼게요. 지금 제 9월 9일인데 미국 시간 9월 9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에 아이폰 16 공개가 됩니다. 자. LG 노트 액인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과연 중국에서 이거 3단 폴더블 공개했다고 지금 주가 이렇게 빠질 거나 생각을 했는데 또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과연 내일 어떻게 될지는 이제 자고 일어나 보면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물론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아이폰 15에서 이미 교체 수요 다 끝났다 어16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열한 전망 가운데 그러면 결국에는 애플이 공개하는 최초의 온디바이스 ai 폰인데 그럼 만약에 이 생성형 ai 기능이 온전하게 아이폰 16에서만 될 거냐 아니면 ios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만약에 아이폰 15 라던가. 14까지 적용이 될수 있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가 중요하고 만약에 이게 그런 소프트웨어로 만약에 아이폰 15라던가 14를 쓰시는 그 구버전의 모델에서도 생성형 ai가 동작이 된다 그러면 이게 약간 상승 모멘텀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아이폰 16에서만 이거는 됩니다 라고 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내일 이제 공개한 이후에 뭐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BH도 마찬가지입니다. BH랑 뭐 LG노텍이랑 요즘에 같이 가기 때문에 그냥 누가 더 세게 올라가냐 차이지. 얘 가면 같이 가요, 그냥.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덕산네오룩스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는 OLED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게 왜 여기에 포함됐냐 이제 스마트폰 패널에 들어가는 그 부분 때문이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애플이 아이폰 16도 lg 디스플레이 아니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납품할 거예요 분명히 oled 패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아이폰 16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ai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그 고객들의 니즈는 클 것이고 기존 ai 폰을 만약에 삼성이라던가 다른 쪽에서 아, 써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충성, 충성 고객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밤에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밤에 이게 실망스럽다. 아니면은, 와, 이거 정말 뭐냐, 이런 얘기 나온다. 내일 아침 메인 타이틀에 아이폰 16 공개 이후 뭐 실망감, 뭐 이런 뉴스 나오면 이제 좀 많이 빠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오히려 폭발적인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 반등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갤럭시도 요번에 공개할 때, 파리에서. 그 때도 처음에 관련주들 좀 상승이 나왔다가 그대로또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사실 50대 50으로 뭔가 베팅을 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성장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뚜렷하기 때문에 이걸 오늘 그냥 뭐 왕창 다사 가지고 내일 아침에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뭐, 시간에라도 그렇게 꼭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대한고래 쪽 얘기해 를볼 건데, 저는 약간 이거 궁금한 게, 국제 소규회사들의 관심을 받을까? 이게 좀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의문스러운데. 근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라고, 이게 진짜면, 진짜면, 여기도 굳이 안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여기에 매장되어 있는 양이 꽤 많다고 해요. 그러면 어쨌든 그거를 시출을 하고 그렇다 한다면 뭐 외국 기업에서는 투자하는 게 좋겠죠. 왜?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에 들어가는 뭐 개발 비용이라든가 투자 비용이 정부에서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당연히 그 문을 열겠지만 지금 어쨌든 글로벌 적으로 돈이 진짜 많은 회사들이랑 일단 컨택을 해가지고 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이런 거 그냥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정부에서 지금 영업하는 겁니다. 저기 아람코 그 석유 왕자 이거기랑 그다음에 엑소모빌 이런 미국 기업들 이런 데랑 불러다 놓고 이거예요. 어 우리 여기 동해 바다에 여기 에 이게 있어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실추를할 건데 여기가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너네 가 미리 투자하는 건 어때? 지금 이 브리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래서 관심을 받을까,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습니다. 지금 뭐 화면 보시면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 내용인데 사실 뭐 결국에는 와서 외국 기업들이 뭘 뭔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 이러면 급등을 할 건데 지금 오늘 화성밸브 보시면은 이거 또 오늘 또15%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리 기대감으로 지금 너무 과도하게 올르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시가총액도 그렇게 크지 않을뿐더러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6월달부터 이 종목은요 꾸준하게 우상향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큰데 만약에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저기서 이제 해외 기업에서 와가지고 자 우리 동해바다를 같이 팝 봅시다 이러면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항상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여기는 뭐 사실 6월달에 정말 많이 올랐었죠. 얘도 6월달 한달안 돼서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지금 사실 조정을 받긴 했는데 아직 추세가 깨지진 않았어요. 지금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한국가스공사 사실 여기가 지금 정부 공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장 역할을 할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만약에 해외에서 그런 석유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위기가싹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대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뭐 피팅 밸브라던가 이런 기업들 이종목은 오히려 4월 달부터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연 대장이 누군지도 요즘에 좀 약간 불분명하고 결국에는 강하게 오르는 게 대장이겠죠. 화성 밸브가 요즘에 이런 대왕골 프로젝트 관련주 중에서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과연 저런 변동성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맞을까에 대한 의문이 살짝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보다는 조금 변동성은 적고 좀 시세가 좀덜 나더라도 뭐 진짜로 찐수혜주가 될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타픽 종목이 바로 어, 이 대안거래 프로젝트의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그 기업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종목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은 포스코인터내셔널입니다. 자, 이 기업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뭐 사실 이 종목도 처음에 이제 6월달에 얘기 처음 나왔을 때 거의 7, 80% 올랐었어요. 7, 80% 오르고 나서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 종목은 추세를 깰것 같으면서도 좀안 깨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아직 몰라요. 하지만 일단 추세를 지키고 있다라는 점, 저점을 안 낮추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과거에 미얀마 가스전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시추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해외 기업들 투자자가 만들어지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을 찾을 때 그럼 정부에서 막 기업들 여러 가지 있죠. 지금 뭐 후보군에 나오는 게뭐 GS부터 시작해서 많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게 만약에 가스 시출을 하면 해양플랜트 사업이랑 같이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은 어쨌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과거에 했던 경험이 있고 그런 플랜트 사업이랑 뭐 부유선 이런 것들 시초 하면서 관을 옮기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돼서는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전 제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광산도 계약도 많이 하잖아요 광산에서 뭐 그런. 흑연이라던가 리튬 광산 이런 것들에서 운반하고 이런 것들 그런 종합 상사 역할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 이 대왕골의 프로젝트는 조선 쪽이랑도 엮여 있습니다 결국에는 해양 플랜트를 만들고 그런 구조물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 대부분 다 조선이에요 조선 쪽에서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해양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해양 플랜트 사업을 했던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점들을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요. 지금 9월 달 안으로 해외 석유기업 엑소모빌, 아람코 등 대상으로 2차 로드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로드쇼를 하면은 정부에서 해외 기업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한다. 여기에 지금 국내 기업은 못 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점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국내 기업 중에 유일하게 미얀마 가스점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이 바로 포스코인터내셔널입니다. 그리고 어, 저는 이 호주 블랙록 마이닝과 광산 개발 투자했던 점들 이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과거에 리튬 광산 때문에 주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다시 원래대로 거의 돌아왔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지막. 뭐, 포인트는 지금 포스코 그룹주는요, 밸류어 프로그램 기대감도 있어요. 왜냐면 하 포스코 홀딩스가 4분기 때 주주 가치를 위한 환원책으로 뭔가를 공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포스코 홀딩스의 자회사입니다. 그럼 당연히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포스코 그룹주들을 제가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 뭐2차전지부터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는 철강부터 모든 사업들이 결국에는 그런 자체적으로 그런 뭐 원자재라든가 이러한 희귀금속들에 대한 공급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포스코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뭐 포스코퓨처엠이라든가 그런 데서 필요한 자재나 이러한 철강 그런 철근 쪽들은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수급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포스코 그룹주에 가장 큰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밸류 프로그램을 포스코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풀어 갈지는 지금 모르지만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대항공래 프로젝트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포스코 그룹주들의 그런 이해 관계 얘기를 뭐 이거 이거는 제 그냥 가정입니다만 정부에서 기업을 선정할 때 이럴 수 있잖아요. 너네 밸류업 했냐 안 했냐? 오 밸류업 했어? 오 너네 들어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지만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땐 이거 요즘에 대기업들이 약간 비금융 기업들이 밸류업 자기가 하겠다라고 나서는 이유가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lg 전자도 계속적으로 밸류업 하겠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자꾸 금융권 아니고 비금융권들이 지금 밸류업에 참여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는 애초부터 밸류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 지금 포스코부터 시작해서 그 기타 기업들, 그러니까 비금융권 기업들이 밸류업에 참여 의지를 보인다라는 이유는 저는 뭔가 지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들만의 그런 부분들. 물론 주주환원에 대한 책임감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약에 정부랑 어떤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밸류업 했어요 안 했어요 아 마이너스 5점 이런 식으로 점수 매길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는 뭐 대안거래 프로젝트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쉽지 않은 장 속에서 물론 반등이 나왔지만. 어려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도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박스통신망 입장하셔가지고요 투자인사이트 받아가보실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어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